안녕하세요. 위계 동물에게 가족을 이어주는 채널 게스트하우스의 케빈입니다. 아, 저는 지난주 늦깎이 코로나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응원 덕분에 훌훌 털고 새로운 댕댕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0개월 전에 소개해드렸던 경기도 시흥의 누더기계 모아의 애틋한 근황을 소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뒤엉킨 털이 온몸을 뒤덮은 채 동네를 떠돌던 누더기계 모아. 사람은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착해요. 보다 못한 주민 50여 명이 한 푼 두 푼 모아 구조에 나섰고, 마침내 누더기 털을 벗은 녀석. 어때요? 네. 동네 애견 미용실에서 지내며 가족을 기다렸지만 열 달이 지나도 입양 신청이 없어 안타까움이 컸는데요. 그런 모아가 마침내 평생 가족을 만났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를 뚫고 모아를 만나러 가는 길. 저를 기억하는 걸까요? 반갑게 다가오는 여섯 마리의 댕댕이들. 저마다 사연이 있는 유기견들 틈에서 수줍게 오늘의 주인공 모아가 등장했어요. 실은 이곳 애견 미용실은 저희 유튜브 채널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랍니다. 가게 이름이 저희 채널명과 똑같아서 출연했던 친구들 안부를 묻는 전화가 종종 잘못 걸려오거든요. 믿지도 않은 강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가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저희 그런데 아닌데. 예전에는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이젠 다가와서 간식도 받아먹네요. 봄부터 겨울까지 쭉 모아를 돌봐준 사장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딱 한 번 이제 외국에서 한 번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뒤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아예 없어서. 다른 데 입양을 갔다고 하면은 이렇게 혼자만 사랑을 받고 이쁨도 받고 집에서 이제 이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있으면서 편하게 있으실 텐데 여기는 강아지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기 한마디로 얘한테는 자기의 이제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얘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 게 제일 미안해요.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또 나도 얘만 키우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애들도 있고 하니까. 모아의 구조부터 돌봄까지 앞장선 현호 씨도 입양 대기가 길어지면서 아쉬움이 컸다고 해요. 모아가 아플 때, 좀 병원비 같은 거 필요할 때, 후원을 좀 요청할 때마다 조금 이제 죄송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었죠. 모아가 입양을 좀 빨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분들에게 계속 부탁하기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컸고 많이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 계속 모아 케어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사장님과 함께하면서 경계심 많았던 모아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는 점이었죠.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모아를 보며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애견 미용실 사장님은 고민 끝에 모아를 입양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CCTV로 어디 나갔다 오면 항상 여기 앉아가지고 오는지 기다리고 있고 그거 보면은 다른 데 못 보낼 것 같아요. 한 가정의 반려견이 아니라 여러 마리와 사랑을 나눠야 하는 이곳에 와서 사장님은 모아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게스트하우스에 출연한 105마리의 동물 중 가족을 만난 것은 88마리. 1년 넘는 기다림에도 입양 신청이 없어 결국 구조자나 인보자 품에 남은 동물도 10%가 넘습니다. 비록 제보자들이 기대했던 최상의 환경은 아니지만 이 또한 행복한 결말 아닐까요? 모아에겐 1년치 사료가 후원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입양자님이 모아와 함께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을 들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많이 배웠어요, 여기 와서. 아직은 산책은 못해요. 애들 다 데리고 운동장 하나 빌려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모아가 많이 놀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나마.